자, 이번에는 영국입니다. 한국전력이 영국 정부 관계자와 만나서 원전과 관련된 협력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일회성 움직임인지 이슈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전문가님의 시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이지만 하니까 원전 관련 이슈가 들어오네요. 네, 예. 네. 우선 제가 조금 중점 있게 보는 부분은 네. 아무래도 오늘 에코프로가 많이 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네. 2차전지 종목들 양극재 특히 많이 빠지면서 이 수급이 시장에서 어디로 가느냐 그 부분이 네.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오늘 2차전지가 빠지면서 나머지 이제 뭐 원자재들 그리고 네, 건설기계도 오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전 쪽도 같이 오르고 있긴 한데 네. 지금 아무래도 원전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네. 탄소 뭐 중립 뭐 40% 그리고 2050년까지는 제로에 이제 계획을 잡고 이제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라서 아무래도 모멘텀은 상당히 길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뭐 단기간에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다가 빠지는 종목도 있긴 한데 뭐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무래도 지금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은 네. 오늘 등락이 대략적으로 한 5% 정도 올라가다가 오늘 지금 뭐 지금 시간 기준에서는 4% 정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원전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올해 이제 수주가 전년 대비해서 1조 원 높은 뭐 8.6조 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1분기에 거의 4조 원을 넘기면서 올해 수주가 아무래도 목표했던 8.6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원전주들 없다면은 투자금이 또 많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라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네. 오늘의 이슈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나왔던 이슈이긴 한데 중국이 2035년까지 원전을 150기를 이제 계획 중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원전 관련주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성장을 한다면은 당연히 실적도 함께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원전 관련주들 충분히 네.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늘 뭐 좀 눌린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실망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로서 좀 묵직하지만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원전 관련해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LS 일렉트릭 저희 충전소 이야기하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종목도 좀 가격 밴드라든가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셨거든요. 네. 그랬을 때 오늘도 이렇게 원전 이슈랑 엮이면서 올라가니까 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가격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좀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도 한번 또 보도록 네. 할 텐데 제가 뭐 한 가지 또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10년 동안 안정적인 이제 일감이 잡혀있기 때문에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우선 차트를 좀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적을 좀 간단하게 좀 볼 텐데요. 실적 기준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2025년까지 보시면은 매출과 뭐 영업이익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때 밑에 부분도 보시면은 뭐 자산, 부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 실적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기준해서 좀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분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만나고 있죠. 그래서 모인다는 것은 주가가 한번 반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4% 정도 등락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 보시면은 대형주 기준에서는 OMA, 20MA 거래량이 수반됐을 때가 반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런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가 빠지면서
아무래도 원전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더 늘린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원전 쪽으로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는 뭐 크게 의미 있는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7,000원 정도에 다시 좀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 오늘하고 가격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혹시라도 상승했다가 네. 뭐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17,000원. 그리고 오늘 가격도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네. 중장기 관점 기준에서는 뭐 분할 매수도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본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뭐 대략적으로 16,000원 정도가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가 신규 매수 정도 그리고 혹시라도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본 기준에서도 이동평균선이 만나고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만나고 있죠. 그렇다면은 네. 충분히 월봉은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기 때문에 월봉 기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 충분히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대략적으로 단기 기준에서는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입장 바로 가능하시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원전 관련주들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종목들 눈여겨볼 종목 있을까요? 네, 있죠.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전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네. 대형주,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맞아요. 세 가지를 네. 가져왔죠. 근데 오늘도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네. 아무래도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대형주를 보셔야 되고 네. 그렇지 않다, 나는 조금 애매하다, 그렇다면은 뭐 중형주 그리고 나는 좀 투자금이 적다 하시는 네. 분들은 아무래도 좀 소형주 쪽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오늘도 이제 원전 관련주 기준에서 좀 중형주 기준에서 한전 기술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는 한국전력의 뭐 자회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한전 기술은 이전에도 좀 끼가 좀 많았죠. 그래서 혹시 이슈가 더 불거진다면은 충분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한전 기술 기준에서 간단하게 조금 코멘트를 해드린다면 올해 뭐 실적은 좀 저조했으나 향후 큰 폭의 뭐 개선이 또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공기업의 뭐 자회사인 만큼 뭐 가파른 성장과 재무가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화율 이제 3, 4, 5기가 이제 착공에 또 들어가면서 매출 성장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개통과 뭐 설계 원전 종합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이제 국채 과제 원전 10기 수출에 대한 이런 분야의 전문 건축을 뭐 중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코멘트, 모멘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한전 기술 보시면은 뭐 오늘 수급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죠. 그래도 큰 수급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풀려갈 수 있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차트 뭐 기준에서 보시면은 일본 기준에서 68,000원이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68,000원 정도의 손절가 또는 뭐 편입가 이렇게 또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잠깐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뭐 68,000원에서 네. 7만 원 사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오늘도 뭐 분할 매수로 해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 목표가를 좀 설정한다면은 대략적으로 뭐 8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가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7만 9천 원 이렇게 좀 짧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는 뭐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주본 기준에서 보시면은 크게 일본과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본 기준에서는 뭐 6만 원 정도가 또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크게 좀 밀린다면은 6만 원 정도의
편입 구간 또는 과거에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뭐 추가 매수의 기준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도 의미 있는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뭐 8만 원 정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한정 기술 이렇게 주봉까지 좀 보셨고 월봉 네.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8만 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뭐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6만 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들을 좀 설정하셔가지고 한정 기술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정 기술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짚어봤고요. 한 종목 더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몰캡 종목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소형주를 좀 준비했는데 오늘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종목은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앵커님 이 종목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G2파워요? 네. 예. 원전도 원전인데 다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칭찬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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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예. G2파워는 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종목이 아닌가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모멘텀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아무래도 배전과 뭐 태양광 발전 이쪽에 이제 발생하는 사고들을 좀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원전, 뭐 수력 발전 이런 부분들의 건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최근부터 오늘까지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슈 내용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본다면은 탄소 중립과 탄소 저감에 아무래도 관련된 수혜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G2파워를 조금 길게 보신다면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길게 보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뛰어난 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도 이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AI 관련 기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다른 섹터로 분류가 돼도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뭐 기준에서 간단하게 보시면 일본 기준에서 12,000원, 13,000원 그리고 13,000원까지 이렇게 오늘 최근에 이렇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가장 의미 있는 가격은 12,000원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다면 12,000원에서 대략적으로 13,000원 정도 이 구간에서 한번 공략해보는 것 그리고 분할 매수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 기준에서는 더 길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 16,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추후 흐름을 더 지켜보면서 뭐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